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관련 긴급 속보 소식이 나와 전달해드리는데요. 알려진 대로 8일이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죠. 우선 8일 수요일 사전 계약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부터라고 합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3종 모두 동시에 진행되며 자가용과 하이리무진 역시 포함입니다. 이 시간에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경우는 기존 기계약자를 기준으로 조정이 되기에 내부적으로도 이날 기존 계약일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시작하는 하이브리드 계약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8일 오전 9시부터 계약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전 계약 입력하는 순서대로 순번이 정해지고 아마도 각 대리점별로 서로 빨리 넣기 위해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갑자기 사전 계약 서버에 몰리다 보면 다운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대를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기아 측에서는 많이 몰리는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은 늦어도 오전 중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부터는 기계약분 수정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도튜브가 이전 영상에서 내부 소식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카니발 최초 적용되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천차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변동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연비 관련 14.3km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겠죠. 상당히 아쉬운 소식인데요. 단 저공해 2종 인증은 통과하므로 공영 주차장과 교통 혼잡료 할인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높은 가격 인상의 원인이 환진차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한몫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바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가격 공개 시점인데요. 이 역시 8일 사전 계약 전날인 7일 오후 3시경 전국 대리점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소식과 함께 나오고 있는 인상 금액은 가솔린 기준 기존 모델 대비 300만원 언더로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500만원 인상설은 소문일 뿐이었네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다면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환천차 대상이 되지 못해 손해보는 143만원 정도가 가솔린과 원래 차이 나는 가격에 플러스되는 셈이 되겠네요. 소렌토 가솔린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약 280만원 정도 나니 280 플러스 143만원 하면 가솔린 대비 약 423만원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카니발 가솔린 시작가는 3480만원 선이며 하이브리드 시작가는 약 3903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환진차 대상이 아님과 가격 공개 시점 인상 범위 그리고 사전 계약 시작 관련 속보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후 3시 이후 가격 공개가 되면 다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